마네킹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? 디자인을 벗다예요.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꾸밈이라는 그 디자인이고요.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이 장치가 완전히 닫혀있는 구조의 어떤 미지의 장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만들고 그래서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좀 열려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키트화돼서 출시가 돼요. 이제 소위 말해서 만드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델일 것 같고요. 키트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감수성이 있거든요. 뭔가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에서 뭔가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. 반제품 키트로 이제 딱 받아보시면 느낌이 오 막 이런 느낌이 나고요. 그 패키지부터가. 그래서 받아서 하나하나 조립했을 때 조립하면서 완성해가는 게 이제 성취감이 되게 뭔가 딱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. 사용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뭘까를 좀 되게 많이 고민해봤어요. 정말 불필요한 거 다 뺐어요. 네.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말 잘 실패가 없어야 되니까 아마 노즐 부분하고 밑에 배드일 거예요. 노즐을 쉽게 교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트를 두 개를 풀면 되거든요. 패드, 노즐 패드도 제패드에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출력물이 완성이 되면 패드를 때로 통째로 이제 뺐다가 출력물을 다시 떼어내고 다시 부착할 수 있는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. 케이스는 그러면 딱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 대류만, 그러니까 공기 흐름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종이라는 소재를 쓰자라고 된 거죠. 사용자가 꼭 이대로 써야 된다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만한 상태로 봤으면 좋겠어요. 이걸 쉽게 걷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좀 더 자기 취향에 맞는 소재로 결합을 한다든지 아마 지금까지 가전제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성일 거예요. 만드는 즐거움이 이제 마네킹에 내재되어 있고 이 마네킹 키트를 저렴하게 반제품 키트로 구매를 해서 조립했을 때는 3D 프린터의 구동 방식을 거의 웬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출력물 사이즈나 퀄리티 이런 게